남편이 바람을 1년가량 피웠고 얼마 전에 발각이 돼서 지금은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상간녀는 비혼남이 아니고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륜이 발각된 것과 동시에 이혼남이 아니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을 때에는 유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람 피운 것이 발각된 즉시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음에도 이혼 숙려 기간 중에 계속 만나고 관계를 하고 있을 경우 이때는 간통녀에게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 어차피 장성근 변호사께서 네. 이제 나와 그렇죠. 계시니까 이건 뭐 또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든 중요한 것이 네. 처음에는 그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이후부터 또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 예 만나고 이제 그런 이거는 말하자면 야. 남편이 있으면 네. 아내 입장에서 사연을 청구한 거예요. 내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처음에는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이혼남인 그러니까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어요. 야. 근데 그걸 알게 됐음에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죠. 관계까지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관계까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뭘까요? 재판 이혼이 아닌 협의 네네. 이혼인 협의. 경우에 옛날에는 오전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오전 내에 도장 찍어서 동사무소 갖다 줬습니다. 오후에 접수하면 오후 내내. 근데 지금은 예, 두 분이 같이 가서 손잡고 가서 접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손잡았어요. 예,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은 한 달 있다가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도장 찍어주고요. 어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이후에 다시 날짜를 정해줍니다. 요 기간을 숙려 기간이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이 변해서 그 서로 법원에서 오라고 한 날에 안 가면은 이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끔 잘 꼬셔야 되겠네요. 아니, 이혼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전에는 당일로 됐는데 네. 지금은 바로 이혼을 조금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최장 기간으로 보면은 얼마까지 숙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3개월. 3개월.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면은 그 지금 상간녀가 이혼을 오히려 독려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과연 숙려 기간 동안에 배우자 아닌 다른 또 이성을 만나도 될지 안 될지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숙려 기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한 거고 그동안에 숙려, 예. 숙려 기간이지만 예. 도장 찍어서 완전히 헤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만나지 생각해요. 않아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불난 집에 부딪히라는 거죠. 그렇죠. 전승희 씨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헤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헤어지는 거라면 네. 내가 아니,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야죠. 아니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지금 이 관계도 한다 그랬는데요. 성관계까지. 그렇다면 네. 관계는 얼마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생각 좀 해보신다고. 만났겠다니까요. 네.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상간녀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잖아요. 이혼남인 줄 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서 만났고 그렇죠.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남자는 어차피 이혼을 할 거고 이미 법원에도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냥 그 기간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그 내 남자가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네.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는 처벌받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그 남편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네. 살면 안 돼요. 네. 남미나 씨는? 네. 저는 저랑 같이 사는 동생이 지금 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진짜요? 네. 상간녀 입장인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네. 그 동생이 상간녀예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아내인데요. 아내인데 이혼 소송에 가 있는 상태인데 둘이 헤어지지 않고 여행을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이 상간녀를 또 대상 그 상대로 또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과 또 이 여자의 상대로 또 소송을 걸려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입장은 저는 이제 친한 언니다 보니까 같이 들었을 때 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3개월의 시간이 걸린대요. 자녀까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이미 3개월만 지나면 이 남자는 내 거다라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 법적인 기간 때문에 단지 부부일 뿐이지 네. 현재는 이 남자는 내 거고 지금 이제 이 남자와 나는 이제 결혼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와이프인 제 동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정말 그러니까 답변이 와이프 궁금해요.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 입장인데 네. 그 상관녀 입장에서도 나는 이미 모르고 시작을 했고 나 지금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데 일단은 내 입장이 우선이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네. 우리 남미나